안녕하세요. 연중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, 프로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을 확보한 가수 진해성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진해성 축하드립니다. 사실 뭐 현역 가수라 해도 무늬만 현역 가수지 사람들이 모릅니다. 그래서 가장 달라진 점은 마음가짐. 금메달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, 더 연습도 많이 하고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강하게 들었고요. 그리고 또 좀 이 스타일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제가 내가 살인 날까지 그 마사지도 좀 하고 주물리고 얼굴도 좀 주물리고. 아 좋다.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모든 선배님들의 장점만 다 가지고 오고 싶어요. 태진아 선생님, 뭐 남진 선생님, 나훈아 선생님, 서른도 선생님 노래 기술, 그리고 뭐 발성, 제스처, 표정, 모든 것을 싹 통틀어 가지고 진해성화 시켜서 내면에 넣어 놓고 싶습니다. 돌아와요 부산항에 조용필 선배님의 이 노래를 조금 트로트화 시켜서 진해성화 시켜서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. 부산항에 갈매기만 피우네. 어렵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.